그냥 나는 아직 나 이름 그냥 만화 설명해 줄게요. 아니면 여기 넣고 이거 여기 이거 어디 이거죠? 기다려봐요. 오늘의 차례를 찾았어요. 이거 넣을게요. 요셉의 꿈. 나세는 집에도 돌아온 마리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혼자 만나니 오래 만나러 했습니다. 만나러 했습니다. 제가 곧 아기를 낳을 거라는 들려주려고요. 요셉부터 저 말을 믿고 이해해주세요. 여인 요셉은 말의 상처라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몹시 부드럽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기분 잘 띄지 않는 오래된 밀가에 요셉이 만났어요. 먼저 나와 마리아를 한때 팔피 이웃 대세 앞 믿고 말고 팔아온 맷주에 손다 해도 믿지. 근데 눈감에 그건 왜 울어? 요셉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 무슨? 하나님께서 날 축복했어. 이유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아들 메시아 되게 하셨어. 아이는 벌써 3개월이나 되었다고요? 요셉이 거기를 달고 왔어요. 오 마리아 왜 요셉이 믿지 못하겠어요. 마리아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건널 수 없어. 엄숙한 약속에 약속한 당신을 이렇게 어겼기 때문이야. 아 가슴이 찢어진다. 신이 차 보이지만 나는 로마에서 용서할 수 없어. 알려진 다음 하여진 다음에 마리아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리에게 끊을 수 없어. 방법을 조용히 찾아봐야겠다. 요셉이 친절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보다 대비할 수도 없으니 내가 잠시만 시간 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할게요. 내 말에 임신하고 있어. 어쩌냐? 집에 돌아온 요셉은 차분히 생각 정리했어요. 그래, 이거 저절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가 숫자를 부르니 어떤 방법을 줄자 그도 난 마리아가 키워왔던 모든 소망들이 이렇게 전부 무너져 버리다니. 휴, 담배 주세요. 잠든 요셉은 꿈의 천사가 말했어요. 다윗의 산줄이 들어가지 말고 안내로 빠졌다. 마리아가 가진 것은 성경으로 된 것이 아니 나의 것이다. 이름이 예수라고 해라. 그는 자기의 백성이 저기에 제일 고안할 것이다. 이 말은 주께서는 성지자에게 통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말씀하시기를 고라 처녀 양하여 받을 날 것이여. 그 이유는
인메이드라는 하라라 하시타. 눈에 이르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계시는 듯 잡에서 깨어난 요셉은 기쁨이 컸어요. 아, 마리아가 말이 사실이었어. 마리아는 내가 늘 믿었던 대로 착하고 진실의 여자였어. 단한 아침 밝은 요셉은 마리아를 찾았어. 지난 밤 꿈에서 천사가 말이 들었어. 당신은 말을 못 믿다니 내가 어디 적었어. 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우린 결혼식에서 들고 우린 마디아니 하나님의 지도 보라고 잘 돌아라 제자나. 그래요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심적 대장 자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신부이랑 송을 줄래요. 그 다음 숙도는 요빈 급했건 급했어. 읽어줄게요. 예수님 탄생. 호랑이 도구에 치다 태어난 고향에서 후족 이름을 올리는 몇 명. 구석구석 닭게이 그라는 인가 보고 인구는 절대로 조사하겠다. 그는 뭐 세금을 절대로 지지한 그거는 내 안에 고향의 방문이 생겼네. 마리아는 애기 태어날 때 엄마 있었어. 요새는 자신의 고향이어서 어디라고 했든지 바울 왕이 때 태어나신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한일주의 자반대 했던 지금쯤이었 때예요. 지금 아니시소? 네, 내일쯤 태어났군요. 오늘 하고 셋이 어쩌고 혼자 남아 줄 수는 있나요? 신경이 같은 가족 무리일 텐데. 얼마나 세요? 임유인과 함께께서 함께 계실 거니까요. 아픈 요새니 믿는 건데 준다니까. 이런 몸으로 나기를 타시기 쉽지 않네요. 흔들 당신의 온기는 좋지나 잘 부러우시라고요. 정말 또 어리는 들판이었지요. 이글이글 좁지 마 떨어져 사비사이 떨어지는 내 몸둥 신격.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다 왔네. 진짜 당신의 고생 참 많았어. 뭔가 뭐 당신의 힘드셨죠. 속고 내가 했지.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아이고 아이고 요셉의 배가 아기에 태어날 것 같아요. 아기가 얼른 신부가 찾아봐. 뭐 아기고 이 일은 어쩐다. 이석이 이 녀석 이시다의 산부인가 어디 있어? 내 말을 알아듣니? 없어요. 호랑정인가 뭔가 다들 방에 난리였어요. 아와 정말 하늘이 깜깜하네. 뒤로 돌려보신 제 인기는 영가 하나 있을 줄 몰라. 한 영가를 찾는 요의 존재를 간절히 부탁했어. 그저 잠깐 잘 수 있다면 어디든 죽습니다. 제발 죽고 없을 텐데 저가 알려주셔. 아까 보이다면 제 피해 있게 집들이 너무 심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장수를 알려주면 글쎄요. 척척 요 뒤에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거긴 어땠어? 마구간 사람들이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 늘었고 피곤해 죽겠어요. 아! 이렇게 하시라고 새
건자를 때릴 테니 꼬며 부시라고 하룻밤이 지낼 많이 쉴 거예요. 여보, 지금 상상이 어때? 곧 감식이 해야 해요. 그 마구간은 정말 더럽고 노쭉했어요. 요새는 마리아가 높기 전에 최대한 깨끗이 치웠어요. 내가 마실 물과 시즌 물을 가져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리아는 요셉이 정성한 건조에 놓았어요. 아! 여보, 어때? 그만 건글친 대신 그렇다고 생각. 아! 여자가 내일 읽대는 그네가 창세기 3장 16장 말씀. 응애, 응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소문과 사이 너무나 보여. 요셉은 우리 아이게요. 그래, 우리 아기 예수, 응애. 우리는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만화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